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온 맹호클럽의 맹호 황교석 전문가입니다. 자, 난세의 영웅주, 오늘 시간은 이제 그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나는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단 자막에 QR코드 나가는 거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샵 3772번으로 해서 미국 주식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 그다음에 뭐 수익률 모의계좌 수익률 같은 것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로우 미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 매매 실전 트레이딩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많이 생소하고 겁도 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를 따라하라는 거죠. 팔로우 미는 따라하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따라하느냐. 그러니까 모의계좌를 운영하는 거를 따라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다시 한번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실전인데 말로만 듣던 매매와 실전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도 실전에서 매매하면 수익 내기 힘든데 미국 주식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카피미라는 거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카피를 하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변수를 체크해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을 좌우할 만한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지금 월스트리트, 월가에서는 트리플 피크 시오리라는 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 실적,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거의 피크에 다다르고 있죠? 경제성장 발표했는데 미국은 2분기에 6.5% 상승이에요. 우리는 2.8%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가 신흥국인데 미국보다도 2분기 GDP 성장률이 낮아요. 자,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피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보면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피크가 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3대 지수가 다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이제는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자꾸 그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믿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각 주별로 마스크를 실내에서 무조건 써야 되고 백신 접종을 마쳐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전부 2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코비드-19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둔화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어떻게 보냐면 그래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3분기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퀘션 마크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인데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게임은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전자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계속 규제를 강화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규제를 강화,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건 뭐예요?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바이 아메리카, 미국의 공장 짓고 미국에서 제품 생산해서 전 세계에 내다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조기 긴축을 두고 연준 이사들 간의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사람은 올해 8월부터 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10월부터 한다. 어떤 사람은 2023년이 돼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죠? 2분기 GDP 성장률 미국은 6.5%, 우리는 2.8%.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미국은 5.4%, 우리는 2.4%예요.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은데 왜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이거예요. 금리 인상을 잘못하면 실물 경기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먼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럼 언제 금리를 인상하느냐. 8월, 9월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소비자 물가라든지 소비자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를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낮은데 왜 우리가 먼저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느냐.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역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2분기 이후에 실적이 기업 실적이 둔화됐을 때 시장 반응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어떻게 다른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국 주식은 환율에 민감해요. 원달러 환율에. 오늘 1100 지난번에 54원까지 갔다가 오늘 1143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하죠.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옵니다. 연일 팔다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팔았다. 그러니까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3조, 4조를 코스피에서 순매도로 했다 그러니까 계속 외국인들이 팔면 시장이 급속히 급락했다, 또 사면 급등했다.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자,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요. 반독점 한다, 의회에서 조사한다, 아니면 중국 관련 법을 발효한다. 이런 게 문제예요. 경기 부양 입법을 의회에서 의결했다라든지. 그다음에 2분기 실적 나오면 지금 그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실적 발표한 다음에.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 우리는 중간에 껴 있어요. 지금 중국의 규제 때문에 게임주들이 일제히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약해요, 아직. 급락한 거에 비하면 약하다고요. 그래서 대북 리스크가 있는데 이 대북 리스크를 대통령 선거에 활용을 하느냐 마느냐 갖고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 아까 얘기했고요. 그러면 그 메뉴가 미국 주식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2,400개, 미국은 그거 10배가 넘고요. 10배가 넘고 ETF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1개월 계좌 수익을 내가 10%, 20%, 30% 하여튼 좀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좀 대박 좀 나고 싶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다 그래요. 지금 날씨도 더운데 폭염에 열대야에 잠은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샤워를 해도 잠이 안 와요. 더우니까.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계속 틀어놓으면 감기 걸리니까 껐다 켰다를 하는데 잠이 안 오는데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오냐. 제 경험을 보니까 미국 주식을 만약에 매매해서 생각지 않은 뜻밖의 수익이 났어요. 그랬더니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냥 누우니까 바로 잤어요. 기분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돈을 벌면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계좌 수익을 이렇게 많이 나고 싶은데 어떡하냐. 방송에서 아무리 얘기하는 테슬라, 무슨 그다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거 사봐야 한 달에 계좌 수익 10% 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사서 가만히 묻어놓는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하이닉스 사서 가만히 묻어놓으면 한 달에 얼마 날까요, 수익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되냐.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멘탈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멘탈 트레이닝은 뭐냐면 저는 대박을 내는 데 있어서 대박주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의 멘탈을 아주 강한 게 멘탈 트레이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식 투자를 할 때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뭐라고 하면 금방금방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간을 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뭐냐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내 돈 갖고 내가 매매를 하는데 남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매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제때 손절 안 해서 저는 참 답답한 게 종목 상담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보면 1년 전에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이제 본전이 왔습니다 그래요. 아 이제 팔아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차마 얘기는 못했지만 아니 본전을 하려고 주식하세요? 1년 동안 그거를 아무리 은행 금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맡겨놨어도 2, 3%는 됐을 텐데. 본전하려고 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는 증권회사 실전 투자 대회에서 입상을 했고 또 전문가들 대회에서도 뭐 한 달 계좌 수익률 20%로 1등을 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이 있다. 그런데 이 천만 원이 전부 주식으로 묶여 있다. 그러면 이거 본전할 때까지 안 기다려요. 왜? 이거를 갖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기회 손실이에요.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지금 손절해서 마이너스 100만 원을 잃더라도 200을 벌면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얇다 보니까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사방에 흔들려요. 그리고 이 종목, 저 종목 계속해서 사놔요. 그러니까 계좌를 열면 백화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박을 난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비중을 실으는 것이 대박이고요. 그런 게 바로 트레이딩에 관련된 스킬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사전에 손절이란 없다. 천만에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순환 상승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잖아요. 오늘은 이쪽에 오르고 뭐 내일은 자동차가 오르고 오늘은 IT가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내일은 또 뭐 건설주가 오르고 지금 섬유, 의복 뭐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게 뭐냐? 미국 시장을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에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게 다른데 가상화폐 관련주, 그다음에 개인들이 선호하는 공매도 주식들, 밈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경기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깜짝 실적주 이런 것들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적주, 우리가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술주들도 포트에 어느 정도 있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을 뒷받쳐준 정말 내 계좌에 폭발적으로 수익을 줄 거는 이런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어제 이제 지수가 뭐 4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는데 오늘은 뭐 거기에 못 미쳤죠. 코스닥 장세가 강하니까. 미국이 나스닥이 강하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강한 거 당연한 거예요. 자, 보면 골디락스 장세의 지속이 관건이다. 이게 뭐냐면 지수가 급등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버슈팅해서 급등하면 그다음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수가 급등하는 거 쉬워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하이닉스 올리면 지수는 급등해요. 그다음에 종목들 다 중소형주들 개별 종목 다 죽어요. 근데 골디락스 장세라는 건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 장세. 지수가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면 지금 중소형주라든지 기술주, 성장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르는 장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해피하다는 거예요. 베스트 웨이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트레이딩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미국 주식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있는데 이거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3시 30분에 끝나면 6시까지 계속이 되죠. 그것도 한 2시간 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프리마켓이 거의 5시간 반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이 5시부터 아침 5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인데 미국 증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는 종목이나 급락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아주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실적 발표를 했는데 프리마켓에서 급등한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급등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본 시장이 시작이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썸머타임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이 5시. 밤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본장이 시작이 되면
미국 시장은 이때까지 천천히 움직이던 주식이 개장되자마자 막 급등락을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급등락을 해요. 그것만 보고 거의 막 품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어, 이게 우리 시장보다 더 많이 급락. 그러니까 한 주 갖고 막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들이 엄청나요. 그게 바로 밈 주식이라는 거예요. 공매도 했을 때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그대로 급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주식 밤을 새야 됩니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밤 12시에서 아침 5시까지 잡니다. 미국 증시가 10시 반에 열리니까 1시간 반만 시장을 보고 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리마켓에서 애프터 마켓으로 하는 겁니다. 이전에 뭐 해놓을 건 다 해야 되겠죠. 팔 거 팔고 살 거 사고 해놔야 되겠죠. 현금 비중 유지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미국 주식을 할 때 본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딱 봤을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 자르고 손절하고 잠을 자야 그 다음 날이 뭐가지 생각지도 않게 엄청나게 급락한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낭패를 많이 당했습니다. 급등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근데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욕심은 금물이다 이거야. 욕심이 금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프리마켓에서 막 50% 30% 급등하고 있는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무리한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초보자는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교육이 또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 미국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미국 주식 이렇게 하시면 들어와서 언제든지 소통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이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주식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한국 주식, 그다음에 밤에는 미국 주식 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투잡띠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지금 영끌 뭐 빚끌 해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저기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 수익에 지금 목을 메고 수익이 정말 절실한 이런 시대에 아니 투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대박을 원하면 포지셔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루즈하게 살아왔던 거 루즈하게 살면서 뭔가 생기겠지 하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자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어차피 더워서 잠도 못 자요. 제가 보니까 12시부터 5시까지 잔다고 누워도 사실 실제 수면 시간은 한 3시간 될까 말까요. 더워서.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같이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스타팅은 미국 주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의 그 시장 상황을 그대로 카피해 오는 게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한국 시장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럼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같이 했을 때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국 주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장을 보면서 일과 시간에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풀타임 트레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윙하거나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사서 길게 보고 대박을 해서 묻어두겠다라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수익이 두 자릿수 수익 난다 그러면 챙기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은 파트타임 트레이딩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5시간 동안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주식보다 오픈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여러 사이트를 들어와서 보고 제가 CNBC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주식은 저는 원칙이 그래요. 로빈훗이 상장이 되고 하루 동안에 80%가 올랐는데 이제 포지션 그 프리마켓에서 한 40%가 올랐어요. 저는 팔고 잡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80%까지 다 먹겠다고 생각하고 밤새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걸 걸어놓고 아차 싶어서 잠잤다 그러면 뚝 떨어져요. 매수가 대비해서 뚝 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타와 스윙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 있죠? 팡주식 같은 것들은 길게 가셔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한 주당 몇백 달러 또는 몇천 달러 하는 거예요. 몇 주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한국과 미국의 대박주가 제가 보니까 달라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고 비교를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라는 가장 큰 국가적인 이슈,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선주가 가장 최고의 저는 대박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잡아서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수익을 크게 못 내는 거예요. 대선주는 인맥주와 정책주가 있습니다. 자, 백신주는 왜 그러냐. 오늘 K백신 허브와 관련된 뭐 회의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미국이 백신을 무기화하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백신주는 계속해서 내년 초에 개발이 만약에 될 때까지, 토종 백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대박이 날 거고요. M&A 관련주 보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SM 지분을 갖고 카카오냐, CJ냐 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M&A 관련주들은 미국과 한국을 가리지 않고 대박줍니다. 또 하나 보면 저는 한국에서는 가상화폐 내지는 디지털화폐,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거의 철퇴를 맞았어요. 정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관련주들이 현재 거의 낙폭이 크거나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이런 게 찬스가 온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박주는 뭐냐면 그 밈주식이라고 해서 개인과 그 헤지펀드 간의 공매도 대결을 펼쳤던 주식들 있잖아요. 최근에 상장된 로빈후드가 밈주식으로 편입이 됐어요. 놀라운 거는 이 로빈후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틀 동안 2억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공매도는 1천만 주밖에 못 때렸어요. 우리가 보면 공매도의 표적일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개인들 지분이 많기 때문에 헤지펀드에서 공매도를 하려면 개인한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안심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0%가 급등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빅테크 주식 중에 실적이 좋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 사셔야 돼요. 그다음에 실적주, 미국의 정책주 이런 쪽에서 대박주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의 장중 추이를 저는 항상 보는데 이게 지수 일봉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이게 8월 4일이죠. 8월 4일의 장중 추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다우지수를 보시면 이게 이제 기준선이잖아요. 기준선이면 기준선 밑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장중에 한 번도 플러스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마이너스 0.92% 하락으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장중에 보니까 한 번도 플러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우지수의 종목을 갖고 있는데 8월 4일 날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하락하는 장이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요? 시초가 부근에 사지 말고 종가 부근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나스닥은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자 이제 이게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코스닥의 기술주나 개별 종목이 잘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스닥은 아직 강하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중에 우리도 보면 나스닥 선물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해외 선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면 개별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꺾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S&P 500 지수는 0.46%, 여기 기준선 대비해서 얘도 계속 밑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우량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 쪽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이 살아있다 그러면 개별 종목 시세는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장중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S&P 500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시총별로 또는 섹터별로 나눠놓은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색이 많잖아요. 빨간색이 많다는 거는 하락하는 업종이 많다는 거죠. 여기 녹색을 보면 페이스북 하나, 엔비디아 하나 외에는 지금 녹색을 찾을 게 없어요. 넷플릭스 하나, 올라간 거 1%, 일라이 릴리는 지금 2%,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죠. 테슬라 지금 0.17% 플러스 났네요. 나머지는 다 뻘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 나한테 트레이딩으로 정말 뜨거운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아크 인베스트의 CEO라고 하는 캐시 우드라는 그 여자 CEO, 우리가 이제 돈나무 언니라고 부르죠. 8월 4일 이쪽에서 이제 그 갖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장중에 이 차트 흐름들 보이시죠?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로빈후드가 상장이 되고 나서 공개적으로 나는 로빈후드를 왕창 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8만 5천 주가를 추가 매수했고요. 15만 주를 매수했고 그다음에 8만 5천 주를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장중에 잡았는데 43%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시우드가 산 종목을 쫓아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캐시우드가 샀다고 해서 100% 올라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들,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같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있겠고 제일 많이 아시는 테슬라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줌비디오 관련주, 그다음에 팔란티어라고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패턴을 비교해 보면서 시장을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밈 주식이라고 하는 거. 그 과거에 개인들이 공매도 쳐서 헤지펀드랑 붙어서 그 쇼커버링이 나와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유명한 게임스톱 사태는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라고 해서 하루에 110%가 올랐던 경이로운 종목인데 지금 잘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꼬꾸라지고 있어. 왜 그럴까요? 뉴페이스가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뉴페이스는 뭐냐면 로빈후드. 신규 상장된 로빈후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이제는 야, 올드 패션은 가라. 뉴 패션으로 다 모인 거죠. 43%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밈 주식이 전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대부분이 꼬나박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봉으로 나오는 것들은 몇 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도 봐야 돼요. 나는 아직도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나 게임스톱에 있다. 그러면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잘 읽으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빈후드 일봉을 보시는데 지금 거래된 게 7월 31일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신규 상장될 때 공모가가 $38였어요. 그래서 공모가 밑으로 가서 $33로 첫날 거래가 됐어요. 공모가 밑에 나왔다 그랬을 때 저는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아까 캐시우드가 왕창 샀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 때 개인들이 달라붙은 건 이런 때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은 여기서 달라붙은 게 한 발 늦는 거죠. 주식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들어가야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꽃쇼 할 때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비비고 비겨서 3% 5% 먹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이건 대박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서 묻어놔서 키워서 잡아먹어야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는 매매를 할 때 분봉도 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봉을 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움직임을 보인 게 8월 3일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급등한 게 8월 4일입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캐시 우드 언니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로빈훗을 왕창 샀어요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발표했고 또 샀어요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85달러까지 갔어요. 33달러가 저점이었는데 85달러.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단기간에 사흘 만에 2.5배가 올랐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한국 주식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놓치지 말고 미국 주식에서 큰 수익을 챙기고 또 한국 주식에서는 한국 주식으로 챙기자는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과거에 밈 주식 중에 대장주였어. 110%였고 경기 재개가 된다 그러면 미국 전역의 극장, 영화관 체인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110% 올라갔던 거. 여기서도 급등이 나는데 이제 완전히 꺾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밈주식의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추세가 꺾어지는 걸 여기서 손절을 못하고 만약에 이런 데서 잡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자르고 내려와야 됩니다. 미국 주식은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올라가는 주식에 많이 올랐다고 겁먹는 순간 계속 급등이 나오고 내려가는 주식에 많이 빠졌다고 하는 순간 지하를 파고 내려갑니다.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익이 나는 걸 자꾸 놔둬서 이게 수익이 계속 누적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더나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이 지금 그 세계 빈국 같은 경우는 1차 백신 접종률이 1.5%래요. 근데 미국은 지금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돌파 감염이 나타난 거예요. 2차 백신까지 맞은 사람이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니까 이제 미국은 3차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부스터샷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부스터샷. 예? 부스터샷을 준비해야 되겠다. WHO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다른 나라는 지금 1차를 맞은 사람도 1.5%밖에 안 돼. 못 사는 나라들은. 니네 그러지 말고 그거를 못 사는 나라에다 공급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나라 국민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3차 부스터샷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모더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해외 공급하는 백신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더나나 뭐 생산 차질이 났다고 해서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더나는 보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200달러였어요. 지금 얼마냐면 433달러입니다. 두 달 동안에 두 배가 넘게 올랐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 세우는데 이거 따라잡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계속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전 세계 백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를 보겠습니다. 화이자는 제가 지금 이 화이자를 보면서 화이자는 최근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화이자가 왜 모더나보다 이렇게 주가가 못 올랐느냐. 여기가 이제 2020년 작년 이제 고점 직전 고점이 이제 8월 달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지금에서야 돌파를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자국에 상장된 기업이 독점을 하는 거를 최고로 칩니다. 근데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기업하고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거예요. 저는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을 했는데 그 백신 그걸 보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같이 있어.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넘어가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그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고객들 중에는 75세가 되신 분인데 바이오엔테크 독일 주식을 직접 들어가서 샀어요. 자, 바이오엔테크의 주식을 보면 사상 최고가를 계속 돌파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그분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이게 독일 주식이니까 306유로인데 지금 얼마에 그때 샀냐면 106유로, 그다음에 중간에 추가 매수해서 200유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수익이 난 거죠? 5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연일 신고가인데 미국의 화이자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미국 해외 주식 중에서도 미국 주식과 독일 주식 또는 그 외 나라들의 주식의 차이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노바백스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하루에 18%가 급등을 했어요. 노바백스가 왜 급등을 했냐면 2억 회분의 그 백신 생산을 이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의 CMO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갭상승이 나오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백신 관련주들이 이런 시세를 내주고 있다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미국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백신 관련주들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mRNA 백신과 관련된 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K백신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토종 백신을 개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선 CMO, 위탁 생산하고 기술 이전까지 다 받겠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가 뭐예요? 주도권을 쥐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독감 백신처럼 매년 한두 번씩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외국에다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미국에다가 백신 좀 주세요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겠냐 이거죠. 우리도 우리 백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게 바로 국력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 주목하셔야 될 기업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이진, ST팜 같은 종목들이 그런 대상들이고 오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럼 그대로 미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1,700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마당에 우리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자국 백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이런 자리에서 세웁니다. 시총이 어마어마한데요. 자, 이런 종목들을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사서 묻어놓으면 계좌 수익 20%, 30% 납니까? 아니죠. 이런 종목들은 한번 급등한 다음에 여기서 보면 상당히 눌러주는 기간이 많이 가 있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보는 거죠. 왜? 이런 지금 그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조기에 진화되거나 이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CMO 기업들의 실적이나 성장이 계속 돋보인다는 거죠.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시면 아까 노바백스 얘기도 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위탁 생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흑자 전환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매출도 급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추세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윗꼬리 달고 올 때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느냐.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게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된 거를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눈에 야, 저게 이제 내가 사고 싶다라고 그 종목이 상승할 때 눈에 들어오는 때가 10% 이상 상승할 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워낙 커요. 그러면 하루에 4%, 5% 또는 여기서 10% 이상 급등했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큰 자금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또는 주포들의 자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이런 것 같고 금리 인상하면 시장이 박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고객 예탁금이 69조예요.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 60조 이하로 떨어지거나 갑작스럽게 시장이 급락해서 50조 이하로 고객 예탁금 개인들의 자금이 확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건 시장이 급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유동성이 있는 한은 시장은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시점이라든지 또는 쇼크가 왔을 때 일시적인 급락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하지만 급등한 다음에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나왔잖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 텐데 이 아이진이라는 종목은 여기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45도 각도 내려왔다 다시 V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얘는 왜 그러냐? 여기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유상증자는 좀 그렇다고 하지만 무상증자는 지금 주식수가 두 배 늘어난 거니까 차익 많이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시점 매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소화하고 가야 돼요. 이 아이진 같은 경우는 아직 시총이 뭐 6천억, 5천억 정도예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웬만한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나 이러면 다 시총이 1조가 넘어요. 아이진은 아까 보셨겠지만 그 백신 개발 컨소시움에 거의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신약 개발 쪽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도 눌림목 공략을 잘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T팜인데 저는 이제 오늘 장에서 만약에 그 mRNA 백신 중에 추천한다 그러면 ST팜을 추천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여기서 조정 내지는 횡보를 했고요. 여기 지금 단기, 중기 이평선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증가했고 기관들의 입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는 CMO 기업으로서 공장 증설이나 생산 캐파도 확실한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지금 잡으면 좋다는 거죠.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목표가를 얼마나 할까? 저는 주식을 살 때 급등주 따라잡아서 3%, 5% 매매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여태까지 이런 분들 중에서 대박이 났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의 특성은 매일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10만 원 벌면 그거 갖고 이제 막걸리 사서 파티하고 그다음에 뭐 김밥 사서 파티하고 그다음에 10만 원 이르면 어떻게 돼요?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단타 종목 찾으러 다니고 주식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법니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대장주 로블록스라고 했는데 이 로블록스는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103달러까지 갔었고요. 처음에 신규 상장했을 때 60달러였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103달러를 찍고 이렇게 내려왔던 게 이제 방학이 끝나가고 이러면서 이게 그 메타버스로 인한 그 초중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의 접속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양봉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신규 상장주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시세를 내고 중국 규제 때문에 잠시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한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다. 차익 실현할 때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보니까 필이 왔다.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인 지금 로블록스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시도해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차트의 위치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뚝 잘라서 칼로 저 무 베듯이 아 이쪽은 왼쪽, 이쪽은 오른쪽 뭐 이렇게 갈릴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보완하는 이쪽 시장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쪽에서 대안을 찾는 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얼마든지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더아머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중저가 의류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그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레깅스,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관련 그 의류들, 뭐 이런 쪽에 중저가 의류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언더아머라고 하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오다가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거래가 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일봉상으로는 제가 이게 주봉이나 월봉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게 신고가 돌파했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쫓아가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월봉을 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잘 아는 폴로 랄프 로렌인가요? 예, 그런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이나 어제 이틀간 보면 섬유 의복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였던 게 바로 이런 언더아머, 폴로 랄프 로렌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았기 때문에 우리 의류 관련주들이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야, 내가 미국 주식을 하거나 이런 흐름을 알았으면 의복, 섬유 의복 관련주에서 단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 비트코인 시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제가 볼 때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식을 뭐 동전주 뭐 가리지 않고 매일 급등하는 거 3% 5% 먹고 뛰기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같이 못 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매매했는데 버는 건 없고 머리도 아프고 손도 굉장히 피곤해요. 수없이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예,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식의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제가 얘기했지만 실적이 좋은 저평가 종목들을 스윙 개념으로 매매한다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같이 매매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도 나는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샵 3772번으로 일단은 미국 주식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다음에 한국 주식과 또 연관된 정보도 같이 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었잖아요. 아마존이 뭐 연내 결제하겠다 말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테슬라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3만 달러가 깨졌었어요. 3만 달러가 깨졌을 때 저는 코인을 사지 않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기업들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3만 8천에서 4만 달러 사이에서 지금 좀 그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유망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넘어가서 보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보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최대 규모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예요. 지금 차트는 혹시 보지 못하면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채굴하는 업체 중에 마라손 디지털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어트 블록체인 인컴퍼레이티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 둘이 탄력이 제일 좋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있네요. 비트 디지털 인커퍼레이티드라고 하는 게 탄력이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오늘 이 비트코인 관련주를 또 자세히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의 대박주들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에요. 저는 반도체나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저는 중박 이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박주를 찾으시는 그래서 큰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한국과 미국 주식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요.
샵 3772번으로 미국 주식 해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